PD님 말씀하신 것 같이 계급장을 떼버려야 돼요. 그럴까? 아니요. 거쳐야 되겠다. 이건 어떻게든지 바꾸어야 되겠다 하면 한다면 서슴없이 일어나서 말씀을 해주셔야 그래도 공직 문화가 바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화장실이 하나 제 개방 화장실 하나 있어요 저희가. 근데 화장실 입구가 남녀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가 막아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좌측은 여자 화장실이고 우측은 남자 화장실인데 이제 가도 소변을 보고 나왔는데 손을 씻다가 누나 같은 팀장이 옆에서 손을 같이 씻고 계세요. 어지러움이 느껴지죠. 그러면 이제 인사를 드려야 이제 이런 불편한 경우도 있고 주민분들도 불편해하세요 이거를.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이 됐으면 한다라는 내용을 오늘 꼭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화장실 문화가 과거와 달라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곳에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그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렇게 직원들한테 다가간다는 모습이 느껴가지고 더 이상 뭐 드릴 말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인규형 한번 하세요. 네? 인규형 한번 해요. 인규형님. 우리 저 직원들 점심시간 근무제를 시장님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차로 가신 분들이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1시부터 2시까지 식사도 하러 갔을 때 민원인이 1시 넘어서 오시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점심시간 안 지킨다고 민원인들이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면허 직원들이 사실상 다른 업무도 힘들지만 밥이라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장기관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은 분명히 개선이 좀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아마 계도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변화를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